안녕하세요.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요한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. 예수님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발과 참소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. 민족의 안위를 생각하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. 영원을 사시며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들의 어리석은 결정을 이용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.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. 병사들이 옷을 나누고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찌른 자를 보게 된 것 등은 모두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.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. 빌라도가 십자가 위의 패에 쓴 것처럼 그는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.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삶은 아리마대인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으로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무덤의 노임으로 마무리됩니다.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. 무덤의 영광이 인류의 역사입니다. 피라미드는 파라오를, 토용총은 진시황을, 손 내민 관은 알렉산더 대왕을, 꺼지지 않는 불은 케네디 대통령을 기립니다.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십니다. 십자가의 영광은 빈 무덤의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.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전하고 빈 무덤의 부활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. 빈 무덤을 남기고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진실을 봅니다.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. 그 예수님이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.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그가 세 번 부인했던 상처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양을 치고 먹이라며 신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.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반석인 베드로의 회복으로 마무리 지으며 이후 번성할 주님의 교회를 예표합니다. 예수가 그리스도다.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. 예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. 오래된 약속, 즉 구약을 몸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도 직접 이루셨습니다.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